회사에게 정신없이 답을 안 해. 금지는 몽크의 아틀리에 샵 오픈 준비 때문에 까칠하네. 늦게 일어나 걸어나 집 앞에 주대우지 그녀가 난. 안녕하세요, 저는 하이라이트 레코즈의 팔로알토입니다. 일단은 하우스 오브 반스 공연 너무 재밌었고, 가사도 따라 부르시고 되게 열정적인 분위기였고, 이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스케이트 보드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기억에 남을 만한 공연이었습니다.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온 음악을 자기식대로 표현을 하는 건데 독창성이 있어야지만 많은 사람들한테도 더 매력적으로 어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뮤지션한테 가장 필요한 건 독창성이라고 생각합니다. 내가 원하는 대로 색도 넣고 패턴도 넣고 이런 커스텀이 있다는 게 첫 번째로 흥미로웠는데, 그거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. 하이라이트 레코드 소속 아티스트들의 신발을 다 커스텀을 해봤는데 각자의 정체성을 살려서 디자인을 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었고, 금방금방 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신중해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기존에 나오는 디자인과 좀 차별성이 있어야지 커스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갖고 엄청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.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도 그 시간이 되게 뭐 괴롭거나 지루하지 않았고 만들면서 재밌었어요. 어떤 스타일이라도 상관없어요. 반스 커스텀 플랫폼으로 자신만의 독창성 있는 신발을 만들어보세요. 살기 위해서 난 날 믿어.